구독해 주세요. 하트 뽕.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리얼리 헬리입니다. 오늘은 잔치국수가 먹고 싶은가요? 시흥의 유명한 망향 비빔국수집이죠. 여기는 메뉴가 비빔국수랑 잔치국수 그리고 갈비만두를 우선 시켰고요. 소면을 쓰는 곳이 아니라 중면을 쓰는 곳이에요. 간단하게 우선 맛만 보는 걸로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야, 이거. 엄청 맛있어. 우와. 양이 많네. 자, 제가 국물을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따봉. 국수 흡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 뜨거. 중면도 씹는 식감이 되게 쫄깃해서, 아, 이래서 중면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가 봅니다. 어, 괜찮은데요, 중면? 이 스프 뭐야? 뭐야? 아. 오뎅은 마지막에 먹겠습니다. 자, 이제 비빔국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매울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매울 줄 알았는데 먹을 때 입안에서만 좀 매운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요? 이걸 먹고 조금 매운기가 남으면 김치를 먹잖아요. 입안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맵다는 느낌보다 매웠나? 이 정도? 야. 아, 이제 조금 맵기 시작합니다. 아, 안 돼! 아, 매운데 뜨거운 걸 먹으니까 더 맵네. 아우. 뭐 하더라고? 아우, 눈물 나.
야. 어. 아. 아, 내 눈! 왜 이러는 걸까요? 저한테는 조금 맵습니다. 아우. 그러나 조금 매울 때 또 국물 먹으면 깔끔해져요. 아 이거 살아있네. 엄청 매워요. 아우, 아우 매워. 아우, 이 바닥에 있던 것까지 먹으니까 너무 매워요. 아우. 구독, 응? 좋아요. 구독 좀 해도. 대신에 너무 맛있습니다. 아, 이제 오뎅, 남은 오뎅을. 갈비만두입니다. 보통 뭐 김치만두 이렇게 잘 드시는데요. 오늘따라 갈비만두가 먹고 싶어서 한번 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우와. 갈비가 꽉 차 있습니다. 야, 그리고 제가 이걸 다 먹지 않았던 이유는 느끼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먹으면 느끼한 감도 없고 이 매운 소스가 고기의 느끼함을 꽉 잡아주기 때문에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요. 이거를 한 입에 다 넣을 수 있을지 한번. 아, 안 되겠네. 따로 먹어야 되겠네. 만두피가 엄청 쫄깃쫄깃해요. 특히 이 갈비만두가
이 느끼한 것 같은데 비빔국수에 야채랑 같이 먹으니까 정확하게 입에서 딱 떨어집니다. 그냥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너무 잘 먹었고요. 저는 다음에 또 맛있는 집으로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